예, 임영웅 영화 해외로 뻗어나간다는 소식이죠. 홍콩에서 미국 4월 개봉. 가수 임영웅의 공연 실황 영화 I'm Here로 The Final이 국내에 이어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공연 실황 영화 I'm Here로 The Final이 국내에 이어서 전 세계 팬들과 만납니다. 3일 CJ 측은 I'm Here로 The Final이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태국 등에서 4월 중순 개봉을 확정했다고 알렸습니다. I'm Here로 The Final은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 I'm Hero를 담은 영화 이고요. 지난 1일 한국 개봉 전부터 팬들의 예매 행진이 이어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I'm Hero The Final은 개봉 첫날 지난 2월 개봉한 방탄소년단 공연 실황 영화 방탄소년단 Yet to Come in Cinema 오프닝보다 두배 이상 많은 관객을 동원할 만큼 비수기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었고요. CJ 측은 개봉 전부터 국내 관객들의 뜨거운 사전 예매 열기 속에 I'm Here로 The Final은 역대 극장에서 개봉했던 공연 실황 영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인기는 그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장르로 자리매김한 임영웅의 특별함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은 10대부터 90대까지 커버한다고 할수 있을 만큼 폭넓은 연령대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경쟁력 때문에 임영웅은 10대에서 30대 젊은 층과 온라인을 통해 케이팝을 전하는 해외로도 팬덤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2월 LA 돌비 시어터에서 진행된 I'm Hero 앵콜 공연 이틀 연속 매진이죠. 팬들이 만들어내는 하늘빛 물결로 가득 찬 공연장 주변 모습으로 현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임영웅의 인기와 막강한 팬덤, 새로운 앵글로 촬영된 I'm Hero 앵콜 서울 공연 실황과 오직 영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미공개 인터뷰 장면이 담긴 I'm Here로 The Final의 시너지가 글로벌 개봉에서도 흥행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정말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죠. 임영웅 영화가 해외로 뻗어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영웅 가수의 글로벌 로의 어떤 진출 그리고 해외로의 인기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